지역협력부장 이한신입니다. 문화예술 향유지원사업 중에서 신나는 예술여행사업에 대해서 2021년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나는 예술여행사업은 예술을 충분히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이 사는 곳이나 이용하는 시설을 예술단체가 찾아가서 예술 향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신청하실 수 있는 예술단체는 예술전문단체이며 예술전문단체는 예술활동을 직업으로 삼아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예술가, 기획자 등으로 구성된 단체를 의미합니다. 예술가 개인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단체 중 사회경제적 조직은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은 모든 조건이 같을 때 적용하는 예술위원회의 공통기준을 적용하고 그 이후에도 동률일 때 사회적 경제 조직을 우선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구성원이 모두 청년으로 구성된 단체는 일정 비율 이상을 선정하는 청년단체 쿼터제를 시행합니다. 청년단체는 구성원 전원이 만 39세 이하인 단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모하는 예술 분야는 모든 분야입니다. 즉 문학, 시각예술, 연극, 음악, 무용, 전통예술 등 예술 모든 분야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뒤에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찾아가는 곳에 따라서 일부 장르는 신청을 할 수 없는 그런 제한이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하는 세부 분야와 방문하게 될 시설 현황입니다. 찾아가는 수요자, 즉 국민과 또 그 국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누었습니다. 즉 아동 청소년 분야, 그리고 국민 일반 분야, 그리고 특수 분야, 이렇게 세 가지 큰 대분류를 했고요. 신청하시는 예술단체는 이 3개 분야 중에 하나의 분야를 선택해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복해서 신청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한 분야를 선택하신 다음에 방문 시설은 복수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 복수로 선택하시는 경우에 지원 신청서에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신나는 예술여행의 세부사업 구성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매칭형, 기획형, 청년형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 청소년 분야, 국민 일반 분야, 그리고 특수 분야 등 3개 분야를 세부 사업 유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신청하는 예술단체께서는 이러한 3개 분야 중에서 한 분야를 선택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부 사업 유형을 조정한 이유는 추진 방식이나 예술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세부 사업을 나누지 않고 수요자인 문화예술 소외층 국민의 유형에 따라서 세부 사업을 구성해서 수요자 맞춤형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청년형은 별도 사업 구분은 사라졌지만 세 가지 각 그 유형 안에서 청년 쿼터제로 유지가 됩니다. 계속해서 전년도에 비해 변경되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둘째, 사업비 부분입니다. 전년도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지만 전년도의 경우에는 방문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회당 500만 원이라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사업의 경우 실제 필요에 따라서 적합하게 책정하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회당 기준액은 정하지만 범위를 두어서
각 프로그램이 필요로 하는 실제 소요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예산액을 책정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단체가 선정이 될 경우에 수행하게 되는 방문 회차의 한도입니다. 전년도에는 한 개 단체당 최대 20회까지 방문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2021년도에는 10회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 등으로 하나의 단체가 많은 회차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더 다양한 많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다 횟수를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넷째는 신청하실 때 제출 자료입니다. 전년과 다르게 2021년도 공모에는 지원 신청서 외에 동영상 파일을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동영상 파일은 수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거나 그 작품을 담은 표현하는 자료면 충분합니다. 신청서에 기재하는 내용을 보완하는 자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영상의 선명도나 제작 품질이 심의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방문하여 진행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이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동영상의 제작에 부담을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내용을 편집하시거나 새롭게 만드시더라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한 가지 참고로 영상 파일의 한도를 5분 이내 100MB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100MB가 매우 작은 용량이어서 충분치 않은 수준입니다만 신청 접수 시스템의 용량과 통신 지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우려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100MB로 제한하였음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3개 신청 유형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동 청소년 분야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아동 청소년 분야를 신청하는 단체는 국민 일반이나 특수 분야를 중복해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아동 청소년 분야를 신청하실 때 그 세부 방문 시설은 복수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지원 신청서에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지원 규모의 기준액은 문학 분야는 회당 300만 원, 시각형, 공연예술형, 복합형은 400만 원에서 700만 원입니다. 단체당 최대 방문 횟수는 10회입니다. 각 방문 시설별 배정 예산은 1차로 각 시설들의 수요를 조사한 결과를 반영한 배분안이어서 추후에 추가 조사와 지원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문학형의 경우 강연이나 낭독 그리고 함께 읽고 토론하기 등 시설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합니다. 시각예술형의 경우 정식 전시는 그 시설 여건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약식 전시나 작가와의 만남, 대화,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연형의 경우는 작은 규모이지만 현장 특정형 공연 형태가 가능합니다. 완성작의 관람 형태도 좋고 참여형이나 과정형, 즉 워크숍 형태의 공연 프로그램도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동 청소년 분야에 신청하실 때 각 개별 방문 시설의 특징과 규모를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자료를 꼭 정독해 주시고 그러한 시설 특성을 감안해서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 안내 책자에 그대로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내 책자를 또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안내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설별 개소수는 전국의 전체 시설수로서 이 시설들을 모두 찾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설들 중에서 사전 신청을 이미 조사를 끝냈고요. 이러한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 각 시설에 예술단체가 선정이 되면 연결하는 그런 매칭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시설별 특징과 고려사항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국민 유형입니다. 프로그램별 해당 예산은 앞에 아동 청소년 유형과 크게 차이가 없어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참고해 주실 부분은 임대 아파트 유형의 경우에 문학형을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는 다른 지원 주체가 수행하고 있는 문학 분야 향유 사업과의 역할 분담, 그리고 아파트 단지의 시설과 수요 현황 등을 감안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일반 분야에 해당하는 각 방문시설의 특징과 고려해야 할 점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설명자료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수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수 분야는 시설의 크기 그리고 특성이 각각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하실 때 방문하고자 하는 시설을 특징을 반드시 고려해 주시고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원은 전국에 두 곳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군부대는 매우 많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많은 기업이 입주해 있는 매우 넓은 지역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는 대상 지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는 것보다는 횟수는 적더라도 입주기업 종사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규모가 큰 프로그램을 각 산업단지에서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수요를 반영해서 사업계획 공모계획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병원의 경우에는 대부분 병원이 공연이나 전시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원 로비나 정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시설 여건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병원들의 수요를 반영해서 공연형의 경우 음악 분야로 제한하고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정시설의 경우에는 예술교육 사업 등 다른 기관에서 주관하는 사업들이 문학 분야나 시각예술 분야는 이미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 분야와 시각예술 분야는 신청이 제한되고 공연예술 그리고 복합형 프로그램을 공모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병원에서 진행하는 시각예술 분야의 경우 로비 등에서 전시회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와 수요 희망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전시회 기간은 대략 2주 정도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2주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산업단지의 경우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또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1억 원 이내에서 좀 대규모 프로그램을 공모 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 분야에 해당하는 각 방문시설의 특징과 고려해야 할 점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설명자료 책자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원 심의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 기준과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의 적합성 40%, 프로그램 규모의 적합성 40%, 단체 수행 역량 30%입니다. 각 기준의 세부 내용은 자료에 있는 내용을 읽어주시고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유념해 주셔야 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의 적합성 중에서 세부 평가 내용 중에 비대면 방식 전환 시 계획의 구체성이 있습니다. 신나는 예술 여행은 수요자분들이 거주하시거나 이용하는 시설을 방문해서
대면형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원칙에 따라 기획해 주시고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2011년도에도 코로나19 상황의 불확실성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대면형으로 진행이 어려울 경우를 가정해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신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실제 비대면 방식으로 원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전환한다면 어떻게 전환할 수 있는지를 좀 요청드리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 절차와 일정입니다. 자료에 보이는 바와 같이 공모, 심의, 결과 발표, 방문 시설의 연결, 매칭, 워크숍, 사업 추진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한 가지 좀 꼭 유념해 주셔야 될 부분은 다른 모든 사업의 공모 마감일이 10월 30일입니다. 그런데 신나는 예술여행만 11월 2일이 마감일입니다. 이제 그렇게 설정한 이유는 신나는 예술여행은 동영상 자료를 첨부하도록 요청을 드렸기 때문에 용량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 마감하기보다는 3일 연장해서 마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많은 사업의 마감이 몰리는 10월 29일과 10월 30일은 좀 가급적 신나는 예술여행 신청 단체는 좀 피해서 그 이전에 신청을 해주시거나 등록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10월 31일 또는 11월 1일 또는 11월 2일을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추가 유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아동 청소년 국민 일반 특수 분야 중 한 개 유형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급적 신청 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이제 그러한 단체를 우선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만 신청 단체가 하시고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외부 예술단체에 위탁하거나 발주하는 형태의 프로그램보다는 직접 수행하는 단체를 우선 선정을 하고요. 그렇지만 복수의 단체가 협력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 그리고 불가피하게 외부의 스태프 등 인력 등을 위탁을 해야 되는 경우 등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안 되는 것은 아니고 포괄적으로 외부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자기 단체가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신나는 예술여행의 공모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